즉 법무법인 유한 원앤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 정병원입니다. 기본 방법, 전략,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의 운동은 아주 큰 차이가 뭐냐면 목적이 다릅니다. 행동주의 펀드는 행동주의 펀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면서 가치 창출, 수익을 벌려고 하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소액주주 운동은 오랫동안 그 회사의 소액주주로서 주식 투자를 해왔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벌충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단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게 행동주의 펀드고, 네. 예, 손해를 벌충하려고, 메꾸려고 하는 것이 소액주주 운동입니다. 네. 그건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 게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숫자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관계들이 다양하고 네. 또 손해의 정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고 이러한 그 소액주주 그 연대 같은 조직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이거든요. 근데 많은 소액주주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돈은 내지 않고 혜택만, 과실만 땀흘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 부족으로 단합이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사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경우가 있죠. 어느 정도 그 소액주주라고 하기에는 좀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자한 주주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기회를 창출하고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당연히 단합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액주주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좀 갖춰져야 됩니다. 리더 그룹, 대표들이 네. 능력이 있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그 전략을 잘 구사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능함과 도덕성과 사명감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네. 그게 제일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액주주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네. 또 의결권을 수거하기 위한 또는 편지를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필요한 자금들이 필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법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 즉 변호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주들의 의사를 결집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주총에서 표대기를 할 때, 네. 의결권 싸움을 할 때 적법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편법이나 불법적으로 의결권을 제한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소액주들이 모아온 의결권을 무효화시키면 표는 당연히 회사 쪽, 경영진 쪽, 대주주 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소액주주들의 활동성의 뭐 어떤 단합이라든지 자금 문제, 적법한 그러니까 법률적인 활동, 전략들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회사의 불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은 주총의 그 주총을 진행하는 의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장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장이 의사 진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장이 이것은 무효표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 당시로서는 막을 수가 없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결국은 뒤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총장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검사인이 있지만 업무나 자격, 권한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검사인 만원은 실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가 좀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